처음에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이 녀석. 보시면, 꽃뱀. 유월목입니다, 유월목이. 이 녀석이. 이 녀석이 먹이 사냥 내려왔다가 저쪽 어디선가 뭐 뭘 잡아먹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몸속에 지금 보시면은 이게 통통해갖고 이 부분이 지금 뭐 잡아먹은 것 같아요. 이 녀석 오늘 좀 관찰 좀 해보고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있다가는 저쪽 밑으로 가야 되는데, 아, 이쪽도 한참 멀고, 저쪽도 한참 멀어요. 가까이서 볼게요. 도망갑니다. 좀 하자 이놈아, 살려줄 테니까. 아, 그런데 녀석 자세히 보면은 몸에 뭐가 달라붙어 있어요. 아, 진드기 같은데. 진드기. 저거 한번 떼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엄청 답답할 것 같아요. 어떻게 근데 뱀 몸에 달라붙어가지고. 떼기라. 움직이지 마. 움직이지 마. 여기. 여기. 보시면 여기 있어요. 여기. 여기 하나, 두 개 하나 더 봤는데 2개, 3개 여기 하나 있어요. 저거를 여기 떼볼게요.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지는데 잠깐만요. 이 녀석을 좀 눌러야 되겠던데. 야, 좀 기다려봐. 도와줄 테니까. 자스키. 야, 야. 가봐. 저리 가봐라고. 이거 띠게, 이거. 떼자고. 이거 떼자고. 제가. 안 됐습니다. 손 안 쓰려고 그랬는데, 손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여기 또 있어요. 이렇게. 또 뗄게요. 지금 안 보이는데 다 떼고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 꼬랑지 쪽에도 하나 있어요. 그리고 아까 여기 잡은 녀석
것들 중에 진드기, 이게 진드기입니다. 한번 피가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. 피를 많이 빨아먹은 것 같은데, 여기도 하나 있고, 여기도, 오, 징그럽습니다. 자, 진드기 제거 해 주었습니다. 그런데 이 녀석 뭐지? 어? 죽은 척 하고 있어요. 얘도 여기서 빠져가지고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얘들과 살았지? 움직여요. 자, 이 녀석 살려줄게. 진드기도 띄어졌고요. 진드기가 세 마리나 붙어 있었습니다.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. 자, 이제 집으로 가자. 집으로 가자. 자, 이쪽으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. 아, 상관이 인사하니? 가자. 왜 안 가는 거야? 가. 자, 좀 지쳤나 봐요. 자, 잘 가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